연세가 드신 분이 스님 제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요. 명을 물어보는 거지. 명을. 스님 제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? 명을 물어봐요. 그러면 저는 금방 운을 봅니다. 운을. 요 운이 아직 남아있으면 명도 남아있겠다. 이렇게. 짝으로 딱 보라고요. 그럼 금방 알아요. 그럼 운을 짐작을 하기가 좀 어렵다. 내가 운이 감이 안 잡힌다. 그러면 그분의 기를 한번 보라고, 기. 기가 아직도 살아있다. 그러면 운도 남아있다 소리예요. 쉽죠? 조금 더, 운볼 때보다 조금 낫잖아. 기를 보니까. 그죠? 기는 조금 더 느낌이 강하게 보이니까. 그럼 기가 떨어져 있다. 그러면 운도 떨어져 있고, 명이 다돼 간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. 요렇게. 그러면 요 귀가 눈에 안 보여서 얼른 또 모르겠다 그러면 요 앞에 거를 보라고. 앞에 거는 마음이에요, 마음. 마음. 마음을 보면 마음 따라서 귀가 움직이거든요. 요 마음은 요거를 보라고. 마음이 감사하고 있다. 그 사람이. 덕부입니다 하고 항상 감사하고 있으면 요 귀가 살아나요. 그럼 운이 좋아져요. 명도 길어져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은 의학적으로 몸 안에 다 검사할 수, 알 수도 있어요. 내가 감사할 때 안에 엔돌핀이 나와요. 세로토닌, 옥시토닌 좋은 게다 나온다고 이렇게 요즘은 다 검사해봐도 확인이 됩니다. 그렇게 이 원리들이 다 맞다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. 왜? 요럴 때 감사할 때는 엔돌핀이 나와요. 엔돌핀이 어떤 거냐면 마약 앞에 있는 모르핀보다도 5배 내지 6배나 더 좋은 기운이 나온다. 그게 기가 살아나고 운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져. 그런데 내가 불평불만한다 이거. 불평불만. 불평불만하게 되면 바로 마음이 가라앉아요. 기도 가라앉고 운도 가라앉고 그러면 명이 짧아지요. 불평불만하면 지금 검사하면 딱 나와요. 검증이 돼요. 뭐 아드레날린이 나와요. 노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. 아드레날린은 임파액인. 거기 모이면 암이 돼요. 그게 암이 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세상에 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검증이 다돼 있어요. 이런 거 무슨 특별하게 막 이런 거 깨달으려고 애를 안 써도 세상은 다 밝혀놨어요. 그럼 마음만 잘 쓰면 되겠네. 그렇지, 마음 잘 쓰면 되지. 이 마음 잘 쓰는데 돈이 필요합니까? 인류대학이 필요합니까? 쌍꺼풀 수술해야 됩니까? 코를 세워야 됩니까? 허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야 됩니까?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하고 그런 데다 시간을 보내고 맨 그런 엉뚱한 짓을. 네가 마음을 감사하는 적에 쓰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무슨 인류대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응? 이제 눈을 떠야 된다면 눈을 떠야 돼. 이런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거라 뭐 스님만의 특허물이 아니라고. 수도하는 수도승들의 특허가 아니라고.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런 걸다 깨달아서 다쓸수 있는 시대라고. 그럼 이 마음은 또 마음은 누구 말을 듣느냐 봐라고, 마음은. 한발더 가보자고. 이건 신심이야. 이건 믿는 만큼만 마음이 움직여. 무슨 말 해도 안 믿으면 니나 해라 이러고 안 한다니까. 마음이 안 움직여. 내 믿음이 100%면 마음이 다100% 움직여. 믿음이 100%. 그걸 확신이라 그래요, 확신. 확신이 딱 서면 100% 믿으면 마음도 움직이고 기도 움직이고 운도 움직이고 명도 움직이고 다 돼요.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콩덕의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이 세상이 짝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만약에 지금 자 짝으로 하나만 해볼게. 짝으로 또 화하고 복이 짝으로 돼 있어요. 이게 뭐 화가 뭐예요? 밤. 복은 뭐예요? 낮. 짝으로 돼 있어요. 만약에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신다, 그럼 얼른 알아. 요거 지나면 날이 새듯이 좋은 일이 있겠구나. 이거 짝을 아는 사람은 앞을 내다본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눈이 열린 분은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. 걱정 마라. 밤이 지나면 날이 새지 않더냐.
겨울 지나면 봄이 오지 않더냐 이렇게 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들어보면 딱딱 맞는 말이야. 그럼 막 도통인 것 같아. 어? 딱 맞는 말로 한다. 그 세상이 그렇게 있는데 왜 모르냐. 지금 네가 터널 속에 들어있구나. 터널 지나가면 환한 대로가 열리지 않더냐.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. 이런 말을 하지. 아이고 꼴에 내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야.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는 걸 알아버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두운 말을 안 한다고요. 그 다음 밝은 이야기를 하지. 밤 지나면 날이 새지 않더냐. 조금만 힘을 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짝꿍을 알아라. 눈을 뜨라는 거야. 이거 알면 세상 너무 쉬운 거예요. 여러분 앞을 예측할 수 있는데 왜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? 미래가 어찌 두렵겠습니까? 내가 앞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미래는 밤낮, 밤낮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밤이 올 때는 어두우니까 눈을 감고 지내고 낮이 오면 눈을 뜨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된다.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. 여러분이 부모, 자식이든 부부든 누구도 밤낮의 관계로 뭐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고요.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눈을 감는잖아요. 밤은 눈을 감으라는 거잖아요. 눈을 감으라고. 눈을 감고 괜찮고 마음에 드는 그 부분만 보라. 그게 낮이다. 난 훤한 낮이 되도록 하라. 왜? 밤 같은 거, 마음에 안 드는 거, 이런 건 눈을 감으라고. 이렇게 감고. 왜? 주문을 한번 집어 말아. 이 네 개는, 네 개는 같이 갈 만한 거예요. 근데 이 한 개는 뺐다 개. 그래서 한 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그 쳐다보면 같이 못 가. 그래, 그거는 뭐야? 눈 감으라. 한 개는 눈을 감고 같이 갈 만한 네 개 이거 쳐다보고 가면 날 잘 갈 수 있다. 이게 짝짝꿍 놀이야. 얼마나 쉬운 거예요. 손 두 개만 하면 아 두 개, 두 개는 뺐다가 하고 여덟 개는 똑같이 갈 만한 거구나. 그럼 같이 갈 만한 여덟 개 보고 살아라. 이거 하나 깨닫는 게 그 뭐가 그래 어려워서.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도저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사표 내고 온다는 거야. 뭘 몰라서? 짝으로 돼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. 네 마음에 드는 것만 돼 있지 않다고요.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같이 있다고요. 손바닥에 있으면 손등도 같이 있다. 이걸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사포를 쓴다 이 말이에요. 그 교육을 안 시키니까. 세상 사람 모두가 네 마음에 드는 것만 있지 않단다. 이걸 왜 교육을 안 시키냐. 마음에 드는 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짝으로 돼 있다. 짝으로. 이거 하나만 어릴 때부터 가르쳐도 왕따도 없어. 친구들하고. 친구도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.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같이 잘 지내면 된다. 늘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네 가지를 안 보고 계속 뺐다간 마음에 안 드는 이 한 가지 어두운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란 자녀는 또 밖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네 가지를 안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만 또 눈에 잘 띄어. 왜? 그 훈련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. 괜찮은 네 가지는 안 보고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은 이래서 일사천리로 풀린다. 일사천리. 세상은 늘 일사천리로 안 풀린 적이 없어. 밤낮, 밤낮, 밤 지나고 낮 오고 밤 지나고 늘 풀렸어. 이렇게 늘 풀렸어. 일사천리로. 근데 자기는 늘 풀린 낮을 안 보고 밤을 왜 쳐다보냐. 밤은 눈을 감으라 했는데. 세상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.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 부분이 같이 간다잖아. 짝으로. 그거는 눈을 감으라 하잖아. 그래서 스님 그 국사관 지나는데 보라고 올라오는데 벽에다 크게 냈대. 악취 나는 음식물도 덮어주면 거름된다.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눈을 감고 마음에 드는 거하고 같이 가라 이 말이에요. 그럼 지금 어렵다. 화가 어렵다. 그럼 좀 있으면 복이 오겠네. 이러면요. 어려움이 아니에요.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불면 좀 있으면 햇볕 나겠네.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.
이게 짝으로 돼 있다는 건 눈을 뜬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앞을 내다보고 뭐 기운을 내서 살아나도록 하는 환한 낙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. 아니까. 비가 그치지 않은 적이 있더냐 이런 말을 한다. 그러면 꼭 도인 것잖아요. 막 깨달은 부처님 것잖아요. 그 경전에 다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. 그런 거. 뭐 그거 여러분 다 아는 거야.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. 네가 살아보니까 구름이 그치지 않는 날이 있더냐?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. 좀 있으면 햇빛이 난단다. 이런 말을 해야지 어르신이지 어르신. 나이 값이지. 세상 뭐 먼저 태어나서 나이 많이 잡으면 장땡이냐 이 말이요. 세상 하나도 앞을 못 내다보고 맨날 뭐 어두운 말만 하고 아이고 그래가 며칠이나 하나 보자 이런 엉뚱한 소리는 뿍뿍하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두운 결과가 나온다. 이걸 왜 모르냐. 밝은 걸 하게 되면 결과가 밝은 게 나온다. 이걸 왜 몰라요. 짝으로 돼 있는데.